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커피 마시는 곳을 여기에요. 꾸미토플에서 커피 마시러 왔는데 오늘 여기도 갤러리가 있거든요. 갤러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침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김성수 개인 초대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갤러리에 들어와 봤어요. 이 사진인데, 세상에, 완전히 생동감이 있어요. 눈 내린 산인데, 와, 정말 실제 같아요. 얼마나 멋지게 찍었는지. 와, 제가 오늘 복을, 올해 들어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2022년. 이것도 사진이죠. 사진인데. 이게 운무가 끼인 거 맞죠? 아, 너무 멋져요. 야, 이런 거 하나 집에 갖다 걸어놓고 싶어요. 이렇게 크게 거실 뒤에. 여기 보면 또 유독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이걸 보자면 좀꽤 오래된 것 같아요. 지은이가 목은 2색이에요. 고려 후기의 문신학자님이시고요. 글쓴이는 의천왕 이강, 조선의 왕족이고 중실이며 고종의 다섯째 아드님. 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님께서 이거 글을 쓰신 거군요. 와.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아주 멋진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구미 금사 가는 길 쪽에 보면 여기 투플에서 갤러리가 있어요. 한 번쯤 구경도 오세요. 또 여기 보면, 와, 이거 다 사진으로 실제 그 겨울산을 찍은 사진인데, 여기는 좀눈 내리는 것까지, 눈이 내리는 산에 바람이 불어서 눈이 휘날리는 것까지 다 표현이 다돼 있네요. 정말 멋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소나무가 글씨가 하나 턱 걸려있다면 너무 멋지겠죠? 칼라는 칼라대로, 흑백은 흑백대로. 제가 크게 지식은 없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가슴에 와닿는, 우리 매번 자연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연을 접하면 우리 마음들도 굉장히 숙연해지고 고요해지듯이, 이런 갤러리에 와도 제 마음이 고요해지네요. 참 괜찮을 것 같아요. 힐링도 많이 될것 같고요. 한 번쯤 시간 내셔서 이 갤러리 구미 금호산 가는 길에 보면 토플에서 커피숍이 있어요. 토플에서 커피숍 갤러리가 또 있어요. 안에 들어오면 아주 멋진 곳이에요. 갤러리 한번 보세요. 여기는 개인 분들이 많이 개인들은 하시는 곳이에요. 다음에 꼭 놀러 한번 오세요. 제가 왔는데, 마침 김성수 초대 개인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